그 다음에 우리 양띠. 양띠 같은 경우에는 역마살이 있어서 동서사방 행하는 직업을 하시면 다니는 직업,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직업보다는 다니는 직업을 하시면 더 좋죠. 좋고 또 자기 본인의 성향에 맞고. 근데 내년에 키포인트, 올해 52살, 내년에 53살.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에 좋은 운이 들어와요. 좋은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이 운을 잘 받아치라.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운이 들어오는데 뭐로 그냥 흘러가 버리면 아군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을 잘 받아라. 그리고 올해 양띠 같은 경우에는 문서의 이동 변동이 많아요. 내년에. 올해 양띠, 그러니까 내년에 양띠 되는 분들, 내년 운으로 보면은 문서의 이동 변동. 작은 거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 내년 문서 이동 운이 변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띠라 할지라도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올해 64살, 내년에 65 되시는 양띠분들. 왜냐, 건강순, 몸순환, 사고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대수대명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대수대명, 이거 뭐 크게 돈 들이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뢰 하셔가지고 대수대명을 하고 가시면 내년에 좋은 운으로, 좋은 기운으로 작용이 바뀐다. 요래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 40살, 41, 이제 올해 40살, 내년에 41살 되시는 양띠분들.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틀배가 조금 날 수가 있어요. 인간 문제에 있어서 시비 구슬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시고 더더 가시라. 그렇게 나옵니다.